KT가 케냐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KT는 현지 시간 11일 케냐 나이로비 사파리콤 본사에서 케냐 보건부, 정통부, 사파리콤과 함께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케냐 보건부가 설정한 국내의 감염병 정보와 감염병 위험 지역을 분석해 고객에게 SMS를 발송함으로써 개인 차원의 예방과 응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